티벳 8대 신산 중 하나인 메리설산. 티벳 사람들에게는 일생에 꼭 한 번 다녀와야 하는 최고의 성지. 메리설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카와거보봉은 양띠해에 솟아났다고 한다. 양띠해인 올해는 그래서 더 많은 순례객들이 이곳을 찾는다. 신에게 닿고자 하는 인간의 염원이다. 메리설산은 중국 서남쪽에 위치한 윈난성에 솟아있다. 동티벳의 큰 도시인 더친에서 시땅을 거쳐 산으로 들어가면 메리설산 깊은 골짜기에 윗벙이란 마을이 있다. 해발 3,100m에 위치한 고산 마을. 윗벙은 티벳 말로 리뻥, 하늘로 가는 열쇠란 의미다. 이름 그대로 설산으로 향하는 마지막 마을이다. 투명한 아침 햇살이 마을을 비추는 시간. 추수해 놓은 곡식이 가득 찬 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여인. 올해 35세 이슈출이다. 요 며칠 먹을 음식을 만들기 위해 나달을 하나하나 떼어낸다. 비일레 쿵글레 까라스 그래. 까라 뭐 까라 트레 중구 샤투 이 메돈 트레 샤투 트레 트레 랭호 랭호 트레 사마타 사마타 트레 인쿠 아지지 우 우지 그래 그래 트레 샤타 트레 쿠 부토토사 쿠 자 자지 통 부터지 쪼 이는 라오지 추모 네 사망은 라노 추모 아지지 까르 비리 까르스 그래 까르. 이슈추리가 사는 집은 티벳의 전통 가옥이다. 곡식을 쌓아둔 창고는 3층. 일일이 손으로 떼어낸 칭커를 들고 조심조심 2층으로 내려온다. 칭커 껍질과 쭉정이를 기다리는 녀석들이 있다. 키에 가득 담아 흔들면 아래층에 있는 노새들이 호사를 한다. 이시추리는 노새 8마리를 키우고 있다. 마구간과 마당이 있는 1층은 녀석들 차지다. 이슈출이 발소리를 듣고 노새들이 모여든다. 옥수수가 가득 든 먹이 주머니를 보고 강아지 마냥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노새들. 성질 급한 티를 내는 녀석. 온순히 기다리는 녀석. 성격은 제각각이지만 하나같이 자식처럼 예쁘고 귀하다. 4대째 마방이를 해왔다. 험준한 산길을 넘어야만 다른 마을로, 다른 도시로 나갈 수 있는 해발 3,100m의 오즈마을. 사람을 태워주고 짐을 옮겨주는 마방은 중요한 직업이었다. 이제 마방이 하는 일은 예전과 조금 달라졌지만 그녀는 지금도 마방의 삶을 살고 있다.
마트 던르드네 드레마레 가티 터리텔로 페시사피 로 베샤 고르 베샤 이 이더네 텔로 시사피 스티엘 아마레 로 시사효드만다 지레 마방이었던 엄마를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다. 17살에 시작해 청춘을 보냈다. 잠시 한눈 팔던 녀석도 그녀의 목소리에 다시 걸음을 재촉한다. 그녀도 이젠 베테랑 마방이다. 좁고 비탈진 산길에 접어들자 길은 노새들로 붐빈다. 마을 마방들이 모이는 이곳은 이슈추리의 일터다. 성지 순례를 하러 온 관광객들을 태워주는 게 주된 일이다. 윗벙 마을 마방은 모두 40명. 순번을 정해 순서대로 관광객을 태운다. 이슈추리는 30번. 동료 마방들과 그 순서를 기다린다. 아리네마시 무슈친도 그래야지. 제시는 누니구 샤운드레 자포드레 샤운 샤히나베. 이 제시는 아리네마시도 그래. 다행히 오늘 이슈추리 차례까지 돌아왔다. 야커로 가는 손님이다. 윗벙에서 야커까지는 경사가 심한 오르막길이라 산행이 힘든 관광객들은 노새를 탄다. 오늘은 한 사람밖에 태우질 못해 나머지 한 마리는 이슈추리가 끌고 간다. 햇살을 가득 받은 설산은 보석처럼 빛이 난다. 가이들레! 가이들레! 오죠! 오케이! 가자! 가죠! 그러나 노새를 신경 쓰느라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좋아! 끝없이 이어지는 오르막길에 고산지대 산행이 익숙한 그녀도 걸음이 조금씩 뒤처지기 시작한다. 땀이 진득하게 배어나고 알아. 순례객들로 붐비는 좁은 산길에서는 자칫 사고라도 날까 신경을 곤두세운다. 쉴 새 없이 외쳐대는 이슈추리의 소리를 들으며 노새들도 힘겨운 걸음을 뗀다. 길은 점점 더 가팔라진다. 그러나 노새의 속도를 맞추려다 보니 잠시도 쉴 수가 없다. 오색 천에 티벳 불교 경전을 써놓은 룽따가 보이면 드디어 목적지인 야커. 가게와 쉼터가 있다. 여기부턴 평지라 관광객들은 주로 이곳까지 노새를 탄다. 那么样都是钱，二百六五块，少一点嘛，我从那个中间做上来的，那么贵。不是，这个二百六五块，那给你两百块钱。啊，不行，两百块钱，不是，这个是二百六五块，我二百六五块交给你。 5위안 정도야 깎아줄 법도 한데. 对不对？对对对。好了啊，一百，二百。
마방회에서 정한 가격을 마음대로 깎을 수가 없다. 더구나 순번이 돌아오지 않으면 마냥 기다리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날도 많다. 그래도 오늘은 관광객을 태웠으니 기분이 최고다. 점심은 삶은 계란 하나에 물 한 병. 간단하게 허기만 채운다. 돈은 아껴서 모아뒀다가 따로 써야 할 때가 있다. 다시 야커에서 마장을 거쳐 집까지 3시간 남짓 거리. 집에 돌아오는 길엔 이미 녹초가 되곤 하지만. 그녀는 노새의 꼬리만 잡을 뿐 등에 올라타질 않는다. 우질레로레 키마레 유케진에 돈드나라레 트린 키마로 응어질라투도 뭐지 자지리네 트네트네 키마들라 자니시네 자니시 트네트네 로도니 귀치도드나라 키마데 사사르데 트네 로우 메오레 옌데 뭐 유케자 우 메오레 로자코는 우 딜라 도푸노산데 대자니시노로 자메 드디어 집에 도착했다. 지친 노새들은 문턱을 넘는 것조차 힘들다. 이제야 노새들에게 달콤한 휴식의 시간이다. 설산이 조금씩 석양에 물들기 시작하고 이시추리의 집에도 온기가 번진다. 같은 마을에서 구멍가게를 하는 언니가 놀러왔다. 언니는 고된 마방일을 하는 이시추리가 늘 안쓰럽다. 我妹妹两岁就我爸爸死了出事了出事了以后就家里面还有妈妈 이시추리는 일도 삶도 엄마를 닮았다. 엄마처럼 그녀도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마방일을 한다. 마을에 학교가 없어 어린 두 아이를 도시로 내보냈다. 외롭고 힘들 텐데 이시추리는 늘 씩씩하다. 언니가 가고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시간. 작년까지만 해도 친정엄마와 딸아이가 함께 있었는데 딸아이는 기숙학교에 입학하고 몸이 아픈 엄마도 시내 병원에 있다. 这个是我的妈妈。 걱정되고 보고 싶어도 너무 멀어 자주 갈 수가 없다. 됐어?
엄마가 돼보니 엄마란 삶의 무게를 알 것 같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 가는 대신 농사일을 도왔고 17살에 마방이를 시작했다. 결혼을 한 뒤에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렇게 억척스런 엄마의 삶을 해가 뜨고 지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설산이 눈부시게 빛난다. 이시추리의 고단한 하루가 다시 시작됐다. 울타리로 쳐놓은 나뭇가지들은 가끔 땔감으로 변신하곤 한다. 고산지대라 일교차가 커서 가을인데도 아침 기온은 벌써 영하로 뚝 떨어진다. 불을 떼자마자 수유차를 끓인다. 차 우려낸 물에 소저제 기름을 넣어 만드는 수유차는 티벳 사람들이 열량 보충을 위해 마시는 음료다. 이곳 사람들에게 신은 삶의 중심이자 뿌리다. 아무 탈 없이 새로운 하루를 맞을 수 있음에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신이 함께 해주길 기원한다. 평소와 다름없이 정성껏 안장을 매는 이슈추리. 그러나 오늘 그녀가 가는 곳은 마장이 아니다. 한 달에 두 번 그녀를 가슴 설레게 하는 외출. 도시에 나가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아이들이 있는 더친현은 걷는데 이골이 난 이슈추리의 걸음으로도 온종일 꼬박 걸어야 닿을 수 있는 곳이다. 쉬다 걷다를 끝없이 반복해야 하는 힘겨운 길. 그래도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힘을 내본다. 친정엄마가 일을 할 때만 해도 마방들은 이틀이 멀다 하고 이 길을 걸었다. 노새로 사람을 태우고 짐을 옮겼다. 이제 전통적인 마방일은 거의 사라졌지만 참얼미가 심한 이슈추리는 지금도 이 길을 걸어서 간다. 엄마처럼 옛 마방의 길을 가고 있다. 5시간 걸어 도착한 곳은 식당. 어느새 해가 지고 말았다. 고산지대라 밤이 빨리 찾아온다. 我这里是西南的，我的亲戚家的罗斯有这里拴着这里。 我没有去带亲，这里拴着这里，西单拴着这里。
我没有这里我家亲戚家的这里 그녀도 허기질 텐데 하루 종일 동무가 돼 함께 걸어준 노새들 먹이부터 챙긴다. 식당부터 덫인까지는 도로가 잘 돼 있다. 물건을 사더라도 차로 옮길 수 있는 거리라 노새는 식당 친척집에 맡겨둔 채 홀로 걷는다. 드디어 아이들이 있는 덫인이다. 동티벳의 요지. 메리설산으로 가기 위한 첫 관문이 되는 도시이기도 하다. 덫인의 기숙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격주로 부모를 만날 수 있다. 토요일 아침부터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새벽부터 서둘러 걸었다. 아이들을 보자 이시칠이 얼굴에도 미소가 번진다. 만나자마자 아이들을 데리고 온 곳은 티벳 전통 음식을 파는 식당. 치즈와 수유차를 끓인 차우나이짜를 딸아이가 좋아한다. 딸은 이제 1학년. 올해 처음 부모와 떨어져 생활한다. 아직은 엄마 품을 파고들 나이. 많이도 그리웠던 모양이다. 수유차와 빠빠 그리고 차우나이짜 엄마 내음 가득한 고향 음식들이다. 아지지 这个是学校里面不能这个是吃的没有 맛과 향으로 기억될 엄마와 아이들의 추억. 복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씻은 듯 사라진다. 我喜欢吃奶酪，学校没有奶酪，和妈妈一起吃，觉得更好。 지금 이 순간 엄마도 아이들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곁에서 보질 못하니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엄마는 궁금하다. 아이들이 중국 표준어를 술술 읽어내려가는 걸 보면 신통하기만 하다. 엄마는 아이들 책 읽는 소리가 자꾸만 듣고 싶다. 아이들에게 힘든 삶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 엄마도 어린 두 아이도 그리운 마음을 참고 인내하고 있다.
天天晚上我最想妈妈能看见妈妈在我的梦里，妈妈的脸黑黑的，赶螺丝、洗碗，还有洗我们的衣服。如果妈妈，妈妈赶螺丝那些很辛苦，如果长大，如果当一些工作的，一定要报答她。 평소 고사리 같은 손으로 혼자 씻을 생각을 하면 기특한 마음보다 안쓰러운 마음이 앞선다. 엄마는 야무진 손으로 아이들을 씻긴다. 그래서 돈이 부담스럽지만 시설 좋은 숙소를 잡았다. 매일 밤 가슴 아리게 그리웠던 엄마의 품. 오늘은 꿈에서 엄마를 만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엄마가 곁에 있으니까.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이제 아이들을 학교로 돌려보내야 한다. 필요한 학용품들을 넉넉하게 챙겨준다. 평소 꽁꽁 묶여있던 엄마의 주머니가 아이들 앞에서는 술술 풀린다. 하룻밤의 달콤한 시간이 앞으로 2주를 견디는 힘이 된다. 엄마와 아이들이 저마다 애틋한 이별식을 하고 있다. 못 보는 동안에 마음을 담아 아이들을 꼭 안아주는 엄마. 만남은 짧고 이별은 길다. 힘든 시간을 견디는 만큼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엄마의 간절한 바람이다. 아이들을 들여보내고 서둘러 시장을 찾았다. 사야 할 것들이 많다. 싱싱한 생선도 사고. 마을 사람들이 부탁한 생필품이며 채소, 고기도 샀다. 사고 보니 3륜 트럭 한가득이다. 我去西塘，这个是马场，停车场。 노새들이 기다리고 있는 식당까지 짐은 3륜차로 먼저 보내고 이시추리는 걸어서 간다. 아이들과의 달콤한 만남 뒤에 기다리는 건 팍팍한 삶. 그래도 이시추리가 참고 견디며 그 길을 걷는 건 단 하나의 소망 때문이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아이들만큼은 자신과 같은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다. 여기부터 윗벙 마을까지는 산길. 짐을 노새에 싣고 가야 한다. 이를 악물고 짐을 번쩍번쩍 들어올린다. 홀로 감당해야 할 일이다. 下面的一半的不是不一样的，我是一半的，他们要西藏的，这个是，他是这个到这里就我们的东西，这里我们的螺丝头上去，这里的西藏的你们要西藏的螺丝骑上去不一样的。 짐을 잔뜩 실은 노새는 발걸음이 무겁다. 이시추리는 노새들에게 힘을 불어넣듯 연신 외마디 소리를 낸다. 그렇게 5시간을 꼬박 걸었다. 마을에 도착했지만 이슈치리는 아직 쉴 수가 없다. 기다리고 있을 이웃들에게 물건 배달을 해야 한다. 마른 몸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올까. 그러고 보면 엄마란 이름은 참으로 힘이 세다. 就是这个水矿泉水和这个卫生纸嘛 물건 배달은 이문이 거의 남지 않는다. 아이들 만나고 돌아오려면 마방이를 2, 3일은 쉬어야 하니 이렇게라도 조금씩 벌어야 한다. 이렇게 힘들게 배달해주고 손에 쥔 건 고작 10위안.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이슈치리는 어느새 억척 엄마가 됐다. 이제 적막한 집에 그녀 혼자다. 아이들을 만나고 온 날은 오히려 아이들 생각이 간절하다. 하루 종일 걸어 피곤한데도 쉬 잠이 들질 못한다. 한참 뒤에야 잠이 든 이슈추리. 오늘 밤 꿈속에선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 다음번 아이들을 만날 땐 뭘 하면 좋을까.
언제나처럼 눈부신 아침 햇살. 이시추리는 벌써 일을 시작했다. 오늘은 마방일 대신 계곡의 흙과 돌을 운반하는 일. 마을 공사장에서 쓸 자재를 퍼나른다. 힘에 붙일 때면 자연스럽게 이가 악물어진다. 여자가 하기엔 버거운 일이지만 묵묵히 버텨낸다. 이제 1학년, 6학년인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려면 지금 부지런히 벌어놔야 한다. 그래서 일을 가리지 않고 뭐든 한다. 마 순선 마레 모셔지려노 거거티마레 거티레 이 냐는나진노 고마오 뉴마리디 뉴마리디 트니 제스마 변화이 되지 유튼 얼로 이 티레스 데스루 로베 관광객들이 늘면서 마을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전통 가옥은 마을 통틀어 10여 채만 남았다. 집만 변하는 게 아니다. 골목길도 세단장 중이다. 흙길에 시멘트를 깔아 오토바이나 소형 차량이 지나가기 좋게 바꾼다. 마방인 그녀에겐 불안한 변화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마방이다. 매일 노새를 몰고 마장으로 간다. 언젠가는 이 산길에도 도로가 생기고 관광용 차들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아직은 노새와 사람이 이 길의 주인이다. 자신의 엄마가 걸었던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걷는 마방의 길. 자지는라 트레로 도부도 이 코렌트네 아마레 야 실리지라 이페 자지 지는에 딱 마르데도 누가면서 아마레로라드네 트레 로드 페지라 이 코렌트네 트레 아마레 리칼레스마 도부 제마지미노 사다로스미네로 이시치리도 엄마처럼 그렇게 잘 해내고 싶다. 신들이 산다는 성스러운 설산. 순례객들은 메리 설산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까? 매일 산길을 날다람쥐처럼 오르내리는 이시추리에게 이 산은, 이 길은 어떤 의미일까? 1년 만에 마방이 아닌 순례자로 성지를 찾은 이시추리. 사람들의 염원을 담은 룸따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빛나고 있다. 신선이 승천한 바위인 승선암. 이시추리도 그곳에서 마음을 담아 기도한다. 这个是谁也是不行，这个是我们是小孩那些是这里不行的。这个是全部都全那些全部都小孩来补钱的。这里是这个是我们是小孩的妈妈，这里是全也全部都他们一起供上去的，这里面的是。
这个是小孩的小的大宝馆的这里是我们小宝馆的这里小孩的小的 대를 이어 걸어왔던 마방의 길. 그 길에서 엄마는 기도한다. 우리 아이들이 팍팍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엄마는 오늘도 이 길을 걷고 또 걷는다.